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이에요. 안녕하세요 뽀로로예요. 지난번에 친구들이 알려줬듯이 여기는 폐광으로 밝혀졌어요. 그렇죠 뽀로로? 네, 그런데 친구들 이해해주세요. 애니한이 너무 무서워서 잠깐 평화로움으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평화로움 끄고 오늘의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몬스터들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광할 때만 조금 이해해주세요. 오늘의 미션 첫 번째, 철골렘 만들기. 두 번째, 양털 침대 만들고. 세 번째, 몬스터 10마리 공격하기. 네 번째, 조약돌을 구워서 버튼 만들기. 다섯 번째, 호누니 눈사람 만들기. 그 얼굴 벗겨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금도 캐고. 아무튼 여러 광물을 캐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면서 지금 철 광물을 캐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철을 많이 캐서 철골렘도 만들고 가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았죠? 네, 좋은 생각이에요 애니안.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갈까요? 그런데 이 동굴이 생각보다 엄청 복잡해요. 어? 여기 깜깜하다. 이 밑에가 광물이 엄청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뽀로로? 그런 것 같은데 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땅을 파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우리가 좀 적절하게 한번 해봅시다. 보자, 용암이... 저기 용암도 있고 광물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다이아 원정대를 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갑옷을 다 메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다이아 갑옷 풀세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이아를 찾으러 가봅시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상자가 있을 거래요. 거기 안에 다이아가 있을 거라는데요? 다이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폐광을 아주 샅샅이 뒤져야 돼요. 알았죠 뽀로로?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도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갑시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자, 밑으로. 이 깜깜한 공간에 저희가 평화로움을 안 켰으면 몬스터가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번만 살짝 이해해주세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저기 에메랄드도 있고. 우와, 여기 용암도 있고 광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어때요? 저의 갑옷 풀세트 괜찮나요? 지난 시간에 맞췄었죠? 오, 애니야 멋있는데요? 제 것도 빨리 해주세요. 알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용암 근처에, 이거는 뭐죠? 이 파란색 광물은 한번 파봅시다. 우와, 광물이 진짜 많아요. 파란색 광물은 처음 보는데 이 광물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청금석. 여기 레드스톤도 있네요. 이 폐광 안에는 다이아몬드를 찾기보다는 철이랑 레드스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간혹가다 에메랄드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처럼 청금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다, 석탄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샅샅이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온 거 밑을 더 파볼게요. 그래서 밑에 더 파서 들어가면은 더 신기한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밑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좌표 10일 이상 그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잠깐 저기 금이 있어요. 일단 금부터 캐고 갑시다. 알겠어요, 금을 캘게요. 제가 캘게요. 네, 뽀로로가 캐세요. 일단 저 위로 점프를 해서 이렇게 됐다. 우와, 금이다. 여러분, 금 미션 캐기 성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섯 가지 미션 중에 금 캐기는 성공. 레드스톤도 웬만하면 다 캐서 가죠. 알겠어요. 여기 레드스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 레드스톤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금은 막상 알고 보니까 그렇게 쓸모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구력도 약하고 그래서 곡괭이로 쓰기에는 좀 약하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서 쓰기가 어려웠어요. 일단은 이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주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용암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밑으로만 파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밑으로 가면 진짜 지옥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댓글 중에 지옥이 있다는데. 잠깐만 뽀로로. 그런데 이 돌은 처음 보는 돌이에요. 보세요. 이거 조약돌 아니에요? 조약돌 모양이 아닌데? 한번 캐볼까요? 캐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철곡갱이로. 철곡갱이도 소용이 없네요? 그러면
다이아 곡괭이로 해봅시다. 다이아 곡괭이로 했더니 다이아 곡괭이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진짜 밑에 지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요. 지옥이 있으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친구들, 이 돌이 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알겠어요.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미션이 많으니까 오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밑에까지 볼 때는 다 봤는데 다이아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다이아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 상자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말했는데 이 폐광 안에는 무슨 거미가 있대요. 그 거미를 좀 찾아야 다이아를 찾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미를 찾으러 가봅시다. 잠깐만요. 저기. 어디? 저기. 저기 거미줄. 저기 거미줄이다. 저 거미줄로 가보면 저기에 거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기에만 유난히 거미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가봐요. 횃불을 먼저 켜고 다가가 봅시다. 그런데 저 거미줄은 곡괭이로는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검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해야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철검을 들고 거미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기 무슨 상자가 보여요. 철창인데? 거미다 거미. 어머 정말 거미네요. 이 거미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저 안에 친구들이 말한 상자가 있지 않을까요? 아 맞다, 상자부터 우리 찾고 그 다음에 거미를 없애도록 하죠. 용암은 무서우니까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저 옆으로 길을 건너갑시다. 애니안 이제 실력이 좀 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답답하지는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나아진 것 같아요. 이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나면 상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언뜻 봐도 상자는 없는 것 같아요. 상자가 없네요. 친구들이 댓글 남겨준 것 중에 운이 좋아야 상자가 있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는 상자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거미를 없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야! 미안! 잘 가라! 튀어나오면 어떡해! 상자를 철창을 없애니까 거미가 저절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휴, 다행이다. 우리가 아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찾았다. 얼른 가요. 참 깊게 들어와서 꽤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가 곡괭이로 한번 파보죠. 낮이다. 드디어 숨통이 딱 트이네.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또 여기에 와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 폐광을 표시해두고 가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입구를 좀 넓혀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입구를 넓혀놓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집으로 빨리 갑시다. 벌써 밤이 됐어요. 몬스터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어서 집으로 가요. 집에 가면 오늘 할 일이 많거든요. 뽀로로 철문도 달아서 버튼도 만들어야 되고요. 아니면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호준아, 호순아 잘 지냈니? 언니 왔어. 맞다. 돌부터 구워야겠다. 돌을 먼저 구워주고 버튼을 먼저 만들어서 철문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조약돌을 구운 돌을 제작대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버튼이 완성되니까 버튼을 두 개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철 곡괭이로 저 나무를 부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한 그 미션을 해결하러 갑니다. 자, 철문을 달아주고 레버를 없앤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버튼을 달아줄게요. 눌러봐요. 열렸다. 닫혔다.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좋아. 엄청 좋다. 버튼이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나가야 되는데. 다시 뽀로로 눌러봐요. 제가 해볼게요. 다시. 안 나가지는데요, 애니언? 왜 이러지?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럴 수가. 나갈 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미션 하나 더. 가위를 만들어서 우리 호누니와 호순이 얼굴을 봐야 돼요. 호누나, 호순아. 귀여워.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안녕, 호순아. 우리 호누니도. 호누나 안녕. 호누니와 호순이 얼굴 미션 보기 성공.
친구들 우리 철골렘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철은 굽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이따가 만들고. 그런데 이 버튼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다시 나무문을 달아놓도록 할게요. 안타깝지만 다시 나무문을 이렇게 달고.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이제 어? 갑옷 풀세트한 여자거든?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얘들아, 몬스터들 아이디 와. 누나가 혼내줄게. 이리와. 오, 한꺼번에 세 마리. 좋았어. 우리 친구들이 몬스터 열 마리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몬스터 열 마리 오늘 없애도록 할게요. 제가 좀 겁이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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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어? 아침이 되니까 저기 스켈레톤! 스켈레톤 너 이리와! 내가 너 때문에 엄청 죽었거든? 이리와 이리와. 갑옷이 꽤 괜찮네. 야! 아, 스켈레톤도. 자, 이로써 총 4마리인가? 아, 5마리! 5마리 없앴어요.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철문이 레버도 안 먹히고 가만 이 무게 압력판으로 하자니 몬스터들이 밟아도 열리고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문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문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네요. 나무문을 달고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깝지만 철문을 다시 깨고 그 다음에 나무문을 붙이고 우리는 다시 원정대를 떠나야겠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더 높이 돌탑을 쌓아야지 집에서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렸는데 근데 어떻게 내려가지? 와! 아, 어떻게 아까워. 다 잃어버렸어요. 갑옷을 레깅스밖에 못 찾았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잠깐만. 몬스터. 휴. 그러면 6마리, 7마리째. 이야. 잠깐만.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어? 호누니하고 호순이가 어디 갔지? 이상하네. 호누나, 호순아. 골렘 너 봤니? 아, 아니요. 못 봤는데요. 호순이 호순이 어디 갔더라? 키가 되게 작네. 미안. 어디 갔지? 호누나, 호순아. 일단은 크리퍼부터 죽이고. 크리퍼. 야! 잘했어요, 뽀로로. 근데 또 집이 빵꾸가 났어요. 일단 집 수리부터 하고. 저기 크리퍼 한 마리, 두 번째. 제가 또 잡을게요. 너네 몬스터는 다 내 차지야. 야! 이야, 8마리째. 이제 두 마리 남았다. 우리 호누니 호순이 어디 간 거야? 일단은 우리 다이아 원정대를 떠나야 되니까 일단 호돌이만 집에 두고 우리는 원정을 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싸! 저기 몬스터. 어, 저절로 죽었어! 저절로 죽었어요! 하하하! 와! 갤렉터원! 이로써 몬스터 10마리는 끝입니다! 자, 여러분! 몬스터 10마리 잡기 미션도 성공!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 동굴 있죠? 저기로 갈 거예요. 왠지 저기에는 다이아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몬스터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 이 갑옷을 다 잃어버려서 어떡하죠? 그래도 오늘 친구들 덕분에 많은 미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철골렘도 만들고, 몬스터도 10마리 공격하고, 조약돌도 구워서 돌 버튼도 만들고, 혼운이 얼굴도 받고, 잃어버렸지만요. 그리고 금도 캐고 양털 침대만 못 만들었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이 동굴을 같이 탐험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미션 주세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